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멕시코를 꺾을 수 있을까요? 한국과 멕시코 모두 역습이 주 무기인데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상대의 역습은 막아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스웨덴전에서 우리의 역습은 손흥민의 원맨쇼에 그쳤습니다. 손흥민 혼자 공을 몰고 60m를 내달리는 동안 뒤에 처진 주변 공격수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김신욱, 황희찬, 최전방 쓰리톱이 서로 연결한 패스는 딱 3번. 효과적인 역습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 미드필드에서도 공격 전환이 느려 번번이 상대 수비진에게 길목이 막혔습니다. 스웨덴보다 빠른 멕시코를 제압하려면 공격수들의 협력 플레이가 더 절실합니다. 그 전방 압박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그것을 털어내고 공격 전개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역습을 어떻게 막느냐도 관건입니다. 멕시코는 수비 지역에서 최전방까지 단 세 번의 패스로 공을 연결해 독일을 무너뜨렸을 정도로 역습이 강합니다. 우리로서는 중원에서부터 압박해 역습 기회를 미리 차단하고 포백 수비진의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100% 아닌 120% 힘을 쏟아내서 진짜 잘 준비하고 경기 잘 해볼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팀 전력도 분위기도 우리가 모두 한 수 아래입니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16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